스네이프 씨가 네. 너무 다그 코스트가 높은 것들로만 배치를 해가지고 느낌도 빠르지 않아요. 한방한방이 센데 사이클 자체는 너무 느려서 근데 굉장히 잘 맞추고 있어요. 잘 맞추기만 하면 이길 듯? 이거는 이주 씨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이동 카드를 너무 초반에 다 썼어요. 근데 서로 없어요. 이러면 또 모르는 거죠? 야, 잠깐만요. 아니 이거 진짜 모릅니다. 잠깐만 이거 모르겠어. 이제 들어가라.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랜만에 와빌레이지 단체 합방이고요. 코스프레를 한 상태입니다. 게임의 제목은 해리포터 깨어난 마법입니다. 아, 일단 디스코드 한번 들어가서 각자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아, 저는 솔직히 해리포터를 본 적이 없어서. 여기 왜 왔어요? 이번에 숙제하려고 요약본 정증했거든요. 아, 난 진짜 그런데 진짜 싫더라. 유튜브에서 요약본만 보고 영화 본 척하겠는데. 아니, 근데 볼 마음이 생겼어. 너무, 스토리가 너무 재밌을 것 같던데. 아, 진짜 재밌지. 은별아 보라니까. 아니, 제가 이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 민수가 진짜 오타쿠 새끼가 맞긴 맞았구나. 이걸 느낀 게, 이게 우리끼리, 야, 그때 헤르미온느가 그러면, 야, 헤르미온느가 누군지 알아? 설명을 존나게 하는 거야. 주문 하나만 나오면 야, 이 주문이 그냥 이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야 주문. 니들이 그거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써야지. 그게 마법이 이게 육가 오케이야. 야 마법이라는 거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중요한 게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리포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가 얼굴 공개를 이렇게 오래 안 하고 있는 것도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거 저부터 그냥 하고 시간은 일단 한 40초? 40초 비용은 5만원? 오! 이게 제가 원래 있던 곳이어가지고 최대한 뭐 5만 원이 어디 들었죠, 씨바? 아 이게 5만 원짜리입니다. 원래 있던 거.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일단 저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사실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리포터를 한거 같은데 왜 이렇게 높거든요? 해리포터보단 약간 보험 사기치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디스코드로 까나요? 안녕하십니까? 뿔뿔뿔뿔의 정희주씨입니다. 결국에는 엑스트라 1이란 뜻이죠? 아니요 정희주씨라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은별의 차례인가요? 해그리드다! 사춘기가 온 말포이입니다. 뭘 봐! 뭘 봐! 조아나! 아 해리! 김은별 입 닥쳐! 우리 다음 분 바로 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니 저는 그냥 평범하게 했습니다. 원가만 생각하면 뭐 몇백 원밖에 들지 않았어요. 해리포터 액션 알프이 미쳤다. 와 진짜 못생겼다. 지금 해리포터 깨어난 마법 세계관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세요. 신입생들을 서로 만나보니 얼굴이 아주 보기 좋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모였으니 기숙사를 좀 정해보도록 하시죠, 뽀따. 자, 그렇다면 기숙사를 정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배정을 해주는 모자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이 모자를 누가 할 것인지. 여보세요? 네, 현장에 나와있는 모자입니다. 아니, 씨, 하라고요. 덩거지 모자가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네요. 그래가지고 대체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예예. 예, 예. 팀장대, 오늘 여기요. 팀장대, 기숙사 배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훈련병부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리포터 훈련병! 148명 훈련된 해리포터! 자네는 생긴 게 정직하고 재미가 없어. 너 레몬클로. 나가! 정유주 훈련병! 제발. 본인은 멍청해. 생각이 짧아. 그래서 원래 레몬클로로 가야 되는데 어디 가고 싶어? 저 후프푸푸요. 그래 가 글로. 오케이. 말보이 훈련병. 너는 싸가지가 없어. 멍청해. 그래서 레몬클로. 다음. 어이. 동시 딴 데 가지 마. 입회야. 야 스미네 싸져 있어. 아 예. 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슬리데린입니다. 미미짱 당신은 양심이 죄인이라서 아직 가번으로 가겠습니다. 좋아 그러면은
이 못생긴 놈들 중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결투장으로 모여라 뽀또. 예, 저희 7월 11일부터 커스텀 캐주얼전 커스텀 모드가 열렸어요. 그전에는 두 명이서 혹은 혼자서 랭킹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커스텀 캐주얼전에 들어가면은 방을 직접 만들거나 이미 방이 만들어져서 목록에 있는 인기 있는 맵들로 들어가서 여러분 1대1 혹은 2대2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유저들이 커스텀으로 만들어 놓은 맵이에요. 이걸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루.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이미 랭킹에 있는 맵을 좀 찍먹을 해볼까 싶습니다. 룽! 여기 들어가서 한번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리포터 게임에는 패시브로 들어가는 에코라는 시스템과 보조적인 도움을 준 동료 카드와 마법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요 친구는 순간 이동과 이동 횟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기술을 썼고요. 동료로는 이제 헤르미온느 이제 내가 쓰는 마법을 똑같이 따라 한번 더 써주는 친구예요. 그다음에 얘는 상대방의 소환물들을 다 뿌려주는 친구고, 얘는 또 말포이. 얘는 설명 좀 웃긴 게 그냥 공격 카드라 보면 되는데 한 명 처치되면 나머지 도면 도망가. 의리가 쓰레기입니다. 비실이 퉁퉁이 수준으로.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카드들을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보이는 숫자들 보이시죠? 마력 게이지가 쌓이면은 그 숫자에 맞게 이걸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다 활용해서 쓸 줄 알아야 해요. 자, 요렇게 저는 조합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을 미리 만들어놨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일단 제가 이건 꾸며놓은 거예요. 이렇게 방을 꾸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투장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트롤 만났지? 이게 얘야. 얘나 이런 거미떼를 출몰하게 할 수도 있고, 아 몬스터나 함정, 그리고 여기에 버프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이 있는데 저 일단 이거 빼고 그냥 저희끼리 한번 해보죠. 자, 봐요. 내가 이번에 떡 바르는 거 보여줄게. 니플라. 여기서 멈출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봐. 이제 헤르미온을 소환해주고 그 다음에 번개 쏴주면 이게 데미지가 아주 신나요. 피해주고, 이 회피 카드예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오는 데 있으면은 크루시오. 자, 요쯤에서 번개 한번 써주면 이제 게임 끝납니다. 묶어주고 끝! 이제 저희가 한두 판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할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판은 저희 내기를 걸어야 재밌지 않겠습니까롱? 일단은 2대2 한 다음에 진 팀에서 1대1 맞짱 뜨는 걸로 합시다. 벌칙 뭘로 할까요? 지금 코스프레 그대로 프사하기 합시다. 좋습니다. 왜? 오케이. 아! 오, 팀이 이렇게 됐구만. 그래도 센터. 저 해리포터. 저 이렇게.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어우 씨. 근데 괜찮아. 근데 멀미씨 없잖아. 형, 나 살려줘! 지금 손이 안 닿아요! 죽겠는데? 죽겠는데? 됐다. 살아난 만큼의 값어치를 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살아난 만큼의 값어치를 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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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미 잡아주고. 간다. 간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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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어치랑 끝이야! 나도 묶었어. 마력 증가! 지금 마력 증가 버프예요. 이제 빨리 끝내야 돼요, 미미 짱. 샌디어! 아, 까비! 야! 아, 까비! 허접! 허접아! 헤리저 1대1 하셔야죠. 아, 들어와! 밤장갱인가요? 여기서 도박을 한번 거십시오. 어디가 이길지. 네, 지면은 패자랑 함께 마지막 1대1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쿠폰 깔게요. 정말 데스매치입니다, 이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해구리도 대사비. 아니, 생각보다 박빙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박빙이지 대체? 어디에 걸렸습니까? 저는 이즈씨한테 걸었습니다. 아니, 근데 미미짱이 해리포터 덕후인 거 빼면 기본적으로 일단 멍청함이 깔려있어서 미미짱도 사실. 그 게임 마스터 해리씨, 지금 이 게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둘의 전략. 저 스네이프 씨가 네, 예, 예. 너무 다 그 코스트가 높은 것들로만 배치를 해가지고 한방한방이 센데 사이클 자체는 너무 느려서, 근데 굉장히 잘 맞추고 있어요. 잘 맞추기만 하면 이길 듯? 이거는 이주 씨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이동 카드를 너무 초반에 다 썼어요. 어? 근데 서로 없어요! 이거부터 모르는 거죠? 야, 잠깐만요! 누가 더 잘 맞추냐 싸움이에요
의제! 파미야 의제! 아니 이거 진짜 모릅니다. 아니 왜냐하면 세이프 씨 마법이 세요. 맞추려면 한 방에 세요 저쪽은. 오 잠깐만 이거 모르겠어. 이거 들어가. 게임을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야. 아, 자 그럼 이제 걸즈 파이트가 남았군요. 아직 근데 왜 이주 씨 배팅이 이렇게 약한 거죠 저희 방? 나 진짜 빡겜해. 이 정도면 솔직히 기세가 넘어왔는데? 키가 일단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트롤이 나한테만 오는 거지? 피 안 풀리고 있어요. 됐다. 와. 개팔렸네. 이럼 제가 네 최종 패배자입니다. 제 하위요. 제가 지금 캡처를 해서 할 테니까 통과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저는 뭐 한번 이걸로요. 이걸로 될까요? 네네. 숙제면 광고 멘트 하나만 하고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해보세요. 11일부터 이후로 저희가 커스텀 모드 2대2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매주 생성된 결투장에 획득한 좋아요 수령의 랭킹에 따라 보상이 지급돼요. 1위는 한정 칭호 기발한 건축 마스터 이런 칭호를 주면서 보석 120, 금화 3000을 준다고 하고요. 2위는 한정 칭호 뛰어난 상상력 천재와 함께 보석 100개, 금화 2000을 또 지급해준다 하고요. 3위는 한정 칭호 영감 폭발 스타 보석 100개와 금화 1000개를 준다 하고요. 여기서 끝 아니죠. 세상에 4위에서 10위까지 가는 좋아요 준다 여러분. 4위는 정신 디자이너 보석 80개, 여기서 5위도 끝이 아니야. 3위에서 50위까지도 여러분 한정 친구 100개랑 디자이너 보석 60개 선물을 지급해주고요. 여기서 5위도 끝이 아니야. 51위에서 2번까지도 한정 친구 지발된다 보석 50개를 지급해주고요. 201위에서 500위까지 여러분 한정 친구 10만 달러 보석 30개를 지급해준다고요.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들어가서 커스텀 대결장에서 방을 만들고 좋아요를 받아서 얼른 수령을 해가시길. 아니 대체 어디까지 챙겨주는 거야? 내 머리까지 챙겨줘가지고 모발이 자랐어요 여러분. 다들 소감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까요? 야, 나 해리포터 진짜 좋아하는데 저 게임이 원래 저런 스토리 형식 게임은 결투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결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 이런 게임보다는 좀 다른 게임을 더 많이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는 진짜로 마음에 너무 들어요. 저는 일단 게임 자체를 잘 안 하는 사람이긴 한데 중요한 건 그 그래픽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뻤어요. 맞아. 아, 일단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대결 형식이잖아요. 머리를 쓰면서 이제 카드 덱 싸움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즐길 부분이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말했듯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딱 짧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창피해서 말을 안 했는데요. 전 2만원 현질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우리 보고 하지 말래매! 그래놓고 잘한다고 지랄 펴! 아. 아니, 어쩐지! 아니, 자꾸 간발의 차 같은 느낌인 거야! 2만원 정도로 저런 벌레들 찌바를 수 있었어요. 그만큼 게임이 재미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맞죠. 맞습니다. 그 와나나 씨가 이제 현재 2만원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큰 차이를 모르겠는 거 보니까 역시 두뇌 싸움인 것 같습니다. 게임은. 죄송한데 오늘 네. 최하위에서 투사받고 신 당신은 입닥쳐 말포이.